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말아먹는다는 표현은 아마도 국물에 밥 말아먹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탕진했다, 날려먹었다는 비슷한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우리 피부에 훨씬 잘 와닿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어렵게 쌓아온 것들을 한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두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아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예로 집안을 말아먹고, 사업을 말아먹고, 건강을 말아먹고, 인간관계를 말아먹고, 유명세를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것은 바로 인생을 말아먹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인생을 말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을 말아먹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꿈도 계획도 희망도 없다. 한 인간이 매일 거듭되는 일상에서 지옥같이 느껴질 때는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어서도 아니죠. 또 일 때문에 몸이 고단해서도 아닙니다. 일상이 말도 못할 정도로 지루하고 치가 떨릴 정도로 지긋지긋해서 넌덜머리가 나 미치겠는 경우는 바로 꿈도 희망도 없을 때입니다. 꿈과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억만금을 벌고 있다 해도 내년, 내후년이 더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없다면 흥미를 잃게 되고 의욕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뭐 마약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길에서 노숙을 하는 처지라도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고 쌓여있는 빚도 차근차근 갚아갈 수 있고 가족들과 다시 재결합해서 오손도손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얼굴엔 생기가 돋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의욕이 넘쳐날 겁니다. 인생을 종종 장거리 여행이나 한편의 연극으로 비유들 합니다. 꿈도 계획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행을 떠나면서 나침반과 지도 한 장 갖고 있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연극을 하면서 대본조차 없는 것과 같겠습니다. 나침반과 지도 없이 나선 여행길이라면 얼마 가지도 못해 방향을 잃고 떠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되는 것이고 여행객이 아니라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연극에서도 결말을 잘 지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 성공 여부를 가르듯이 인생도 후반부가 중요한데 잘 짜여진 대본조차 없다면 아예 무대에 올리지 말았어야 할 연극을 올린 셈이 되어버립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나이에 계획은 뭘? 아니 앞으로 살 날이 뻔한데 이 나이에 꿈이 뭐 필요 있어? 애들도 아니고. 나이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산 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얼굴도 보세요. 푸석푸석하고 생기도 없고 눈은 초점도 없을 것이고 나이 들수록 꿈을 갖고 꿈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의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계획표가 없으면 여행객이 아니라 떠돌이가 되는 것이고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배움을 멈췄다. 매년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마음먹은 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4년 전 수영을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요가, 필라테스를 거쳐 올해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80대 할머니들이 너무 젊다는 거였답니다. 수영을 배우러 동네 수영장을 찾았던 4년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배우러 찾아간 곳에는 늘 70대, 80대의 젊은 할머니들이 계셨다고 그래요. 자신의 양가 조부모님들은 모두 70대에 돌아가셔서 나이 80이라면 가늠도 못할 그런 엄청난 나이였는데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전혀 할머니처럼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같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른들은 전부 뭔가를 계속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죠. 자기 분야에서는 누구나 다 능숙한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새롭게 배우는 분야에서는 언제나 초심자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젊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이 청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배움을 멈췄다면 인생을 말아먹고 계신 겁니다.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마음의 생태계가 메말라가고 있다. 근래 들어 기후온난화, 외래종 침입에 의한 서식지 파괴, 전염병 등으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서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박덕해지고 생각은 편협해지고 판단의 잣대는 자기중심적이며 세상만사를 오직 하나의 작은 창으로만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태계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비상 상황입니다. 빨간 비상등이 번쩍번쩍번쩍 돌아가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말 한마디 듣는 것으로 그 사람의 박덕함, 편협함, 자기중심적인 태도, 속 좁음을 알아챌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뭐 사실 그것을 알아채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지경까지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작은 창 하나로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속 생태계에 다양성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여러 개의 창을 내지 못하고 조그맣게 난 창으로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 극단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북돋아 준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마음속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기 위해 책 읽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숲을 일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메말라가는 사막처럼 되고 계십니까?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나이 들어서 사나운 얼굴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처럼 볼썽사나운 모습도 없을 겁니다.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고생이 기본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살면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 물질적인 고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만큼의 마음고생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값은 공평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유독 불평불만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면 깊숙이 부정적인 기운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뭘 하든 말끝마다 투덜댈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자기를 모르는 새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냥 행세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자기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계속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때라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참으로 신기한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그 순간부터 그 에너지가 두세 배는 더 증폭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입 밖으로 내놓지 말고 또 태도가 되게 만들지 말고 습관으로 몸에 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얘기해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말아먹고 계신 겁니다. 말아먹는다는 뜻의 한자인 탕진할 때 탕자와 방탕할 때 탕자가 똑같이 쓸어버릴 탕자를 씁니다. 그러니 탕진과 방탕은 서로 통하는 것이겠습니다. 꿈도 희망도 계획도 없이 사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 것은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지 않고 메마르게 사는 것 또한 방탕한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탕진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귀한 인생 금쪽같이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말아먹지 마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